자, 아침 지금 한 10시 반이나 됐나? 그동안 뚜껑을 여니까 두 마리 딜딜 하고 있어서 이거는 구이 반찬으로 도돔하고 참도 그리고 참조를 했고 어제 저녁에 텐션에 묵으시면서 해 드시고 가신 부분 아침에 해적밥 해비빔밥 그리고 드시고 싶습니다. 참도 이거 한 몇 그램 정도 나가겠네. 500g 나갈란가 모르겠네. 500g 나가겠습니다. 따라볼까? 약 한 550g, 600g 정도. 550g, 600g 정도 나가네. 와, 이 그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 뒤에서 햇빛이 딱 내리쬐는데, 목 뒤가 딱딱하네. 딱딱하죠. 요거 한 마리 하면 해비빔밥 이 정도 충분하겠죠. 오늘 저녁에 그 생선구이하고 매운탕 예약해 있는 분이 계신데 전화를 하실 때 어제 배 말고 생선구이나 이런 거를 갖고 식사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배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간단한 식사 종류를 갖다가, 와서 드시는 게, 많이 못 팔아줘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생선구이든 간단한 매운탕이든, 지나가다가 간단한 식사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예약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비빔밥 같은 경우도 뭐 끝나오라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고기를 건져가지고 손질해서 들어가서 또 퍼뜨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약 손님하고 겹치면 아무리 간단한 음식이라도 이게 5분 10분 만에 뚝딱 안 나가져요. 미리 좀 예약을 해주시면 좋고 메뉴는 어느 것이든지 손님이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드시는 거는 손님의 권리입니다. 꼭 뭐 와서 비싼 거 좋은 거 이렇게 안 찾으셔도 되고 자기가 원하시는 거를 그냥 드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 비싼 돌돔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간단하게 점심 때 이렇게 배를 갖다 배에다가 쏘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 흔하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지나가시다가 간단한 배드밥 한 그릇 드시고 가고 물에 한 그릇 드시고 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배를 낸다고 해서 부담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렇게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드밥 두 그릇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배를 덮어서 주기도 하지만 밥 위에 덮어서 주는 게 아니고 밥하고 따라 나가니까 배 비빔밥. 메뉴에는 배 비빔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돔 배 비빔밥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마스크 봉다리 어디 갔노? 야, 난 물 한 잔 먹더라. 아까 잡아놨던 참돔 해드밥부터 두 그릇. 이분들은 창가 자리가 오셨나? 근데 모기를 못 잡았다. 참돔이 한 600g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아 진짜 살찌다. 작은 사이즈지만
아, 어젯밤에 좀 안 춥던데 이상해. 잠자리가 안 편하더라. 다리가 아파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참도 살이 참 좋죠. 살이 참 좋습니다. 어느 거? 아, 형님 그 앞에 약간 떨어졌지? 네, 수박이 너무 짙긴 한가나. 내가 할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원하시는 시간대가 예. 마지막 오더가 7시입니다. 네네. 예, 6시 반에서 7시 사이. 잠깐만, 토요일. 예, 12일 토요일 날, 6시 반. 제가,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예, 예, 요렇게 메모를 해둘 테니까, 당일 오전에 전화 주셔서 메뉴를 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펜션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토요일날 2인실 남아있나? 응. 그럼 방을 하나 묶어드릴까요? 예, 확인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6시 반에서 7시 사이 2명 해가지고 그렇게 뭐 통화 내용 들었지.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돔 해독밥, 배 비빔밥 두 개. 나가시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어, 참돔, 그리고 참돔 작은 것 두 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약을 받으면 그 메뉴에 따라서, 아, 이런 영상을 한번, 오늘 한번 남겨보면 좋겠다. 고기를 찌르면서 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돔 한 한 4, 5cm 정도 되는, 참돔입니다. 그래, 요 분들이 어제, 어떻게 주문을 하셨는가 하면, 근처에다가 저 여자 쪽에다가 아마 펜션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생선구이 하나 그리고 매운탕 2인분 요렇게 주문을 해 오셨는데, 조금 전에 한 3시 반쯤 오셔가지고 식사가 되냐고 이렇게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저희가 3시부터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식사 안됩니다 하고 저희가 점심 장사 마치고 겨우 점심을 먹고 막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7시에 약간 그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바꾸시겠다고. 그래서 뭘 바꾸셨는가 하면, 5시에 와서 모둠의 소자를 먹고 가실 때 물에 하나 하고 그리고 매운탕 2인분을 포장해 가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영상에 오신 분들이 그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돌돔 드시고 오늘 아침에 해비빔밥 드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 홍삼 음료수가 고맙습니다. 잠깐, 그건 가스라고, 음산 음료수 일단 잘 마실게요. 가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회비빔밥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전화를 좀 받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아침에 회비빔밥, 자, 그래서 그 아침에 회비빔밥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그 오늘 저녁에 이제 약을 하실 때 손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매운탕하고 생선구이만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당연히 괜찮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맨날 이렇게 회 영상 중에서도 웬만하면 좀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 좀 고급 의종 위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식사류, 매운탕 종류, 뭐 생선구이라든지 이런 식사류도 얼마든지 저희는 또 예약을 받고 있고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다 똑같은 손님으로서 똑같이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헤드밥 한 그릇이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헤드밥 한 그릇 하려면 이런 고기를 한 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야 막 손질해서 뱉고 잡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 꼭 예약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메뉴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영상이 방향이 완전 다르게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모둠에 소주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매운탕 2인분 포장해 가는 거 보여드리고 물에 하나 포장해 가는 거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갈게요.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5시에 올리기로 했으니까 일단 참돔하고 농하고 섞어서 모둠의 소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카메라 각도를 조금 바꿀게요. 자, 요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손질하겠습니다. 참돔 같은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렇게 찔러놔도 이상하게 이게 참돔을 두둥거려요. 신경을 말살시키고 나서 손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버들버들 하다가 칼핀을 칠 때 상처가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는 쑥자리 돼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람 일을 모르는 거죠. 고기 한 마리 그렇게 중간에 상처가 가면 또 다른 거 또 잡아야 되니까. 한 마리 죽어 있어서 그는 꾹 물라고 잡아놨다. 그리고 매운탕 끓이로 이제 참돔을 잡아드리는데 돔을 낚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기를 낚을 때 보통 사이즈가 뭐 요거 이상이죠. 근데 요렇게 잔잔한 것들이 몇 마리 섞일 수가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요런 거 있으면 제가 뭐 소비로도 팔고 매운탕으로도 팔고 하는데 솔직히 두 마리 하면 한 5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운탕 1인분에 12,000원씩 받는데 보통 시장 가서 요 두 마리 살아있는 거 두 마리만 사시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싼 데 가도 15,000원, 2만원 이상을 주셔야 돼요. 일반 소비자들이. 15,000원, 2만원 가지고도 좀 사기가 힘드실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죽어 있는 게 뭐라도. 고장이네. 요거 매운탕으로 해가 끓이겠습니다. 요즘 참돔도 기름이 올라서 매운탕으로 끓여놓으면 맛있습니다. 지금 포장, 미리 잡아놓을게요. 어차피 5시 오시면 식사하시고, 아마 다른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6시 반, 6시 반 정도 되면 가시겠죠. 다른 참돔이라서 굳이 이렇게 아가미를 제거를 안 해도 되는데, 또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제가 또 영상을 위해서 아가미를 제거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다 하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실 때는 굳이 아가미 뭐 작은 고기들은 제거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좋죠. 문어하고 전쟁을 하고 있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운탕 두 개하고 물에 한 개하고 보장이라고 했는데 왜 물에 끓이는 안 잡지 하시겠는데, 지금 보시면 요 돔하고 농어하고 지금 참돔은 저희가 키도 있구만은 농어는 8만원 받습니다. 두 마리 합치면 한 1.5kg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해가지고 모듬에 조금 남겨드리고 한 조각 남겨서 물에다 넣어드리고 전복 하나 잡아서 물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 계산하고 돔을 좀 더 큰 걸 잡았죠. 돔을 한 500g짜리 잡으면 되는데 한 800-900g짜리 잡았죠. 그걸 다 생각하고 고기를 잡은 겁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요 영상 찍어가지고 저녁에 편집할 거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영상의 주제를 그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영상 촬영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낮에 돌돔도 팔고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죠. 돌돔 그냥 찍어서 오니까 인생이 역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예측 불가. 아이고 순간적으로 오셔가지고 약 변경하셔서 아이고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생선구이하고 매운탕하고 제가 직접 해서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운탕하고 생선구이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차려가지고 먹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운탕하고 생선구이하고 주문하는 손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조만간에 그 영상을 올릴 거고 없으면 제가 전상 한번 먹고 해야 되겠죠. 생선회 끓 거 하고 뼈다귀하고 매운탕 끓이하고 이거는 따로. 아마 이분도 매운탕을 드시고 또 뼈다귀로 매운탕 해갖고 드시고 또 포장해 가지고 하실 건지, 안 그러면 또 한꺼번에 넣어갖고 포장을 해드릴 건지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넣어드리고 갈게요. 제가 카메라를 끄고
이거 씻고 있는데 손님이 요 차 앞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아내분이 임신 중이라고 구이 하나 그냥 해달랍니다. 구이 잡을게요. 아이고 조금 일찍 해주셨으면. 언제 그게 이리가 있었니? 자, 요렇게 참돔 두 마리 해서 생선구이를 해드릴게요. 아, 그림이 안 나오긴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좀 영상이 좀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옥색 칩이 있고 요게 있죠. 요거는 뱃전에서 배 어창 안에 있는 페인트가 묻어 나온 거예요. 야, 이분들 생선구이 다시 주문이다. 어? 어, 드시러 가신다고. 그리고 간혹 볼락구이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에는 볼락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참돔이나 농어가 잘 낚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볼락은 고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kg를 낚으라면 볼락이는 10마리를 낚아야 되는데 솔직히 참돔 같은 거는 요런 거는 두 마리 조금 큰 거는 한 마리만 낚으면 1kg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고에 비해서 돈이 안 되거든, 볼락이. 겨울철에는 워낙 개체수가 많이 낚이니까 볼락을 낚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물기는 물어도 그렇게 많이 안 물거든요. 씨알도 굵지가 않고. 그래서, 어민들께서 볼락을 잘 안 낚으러 다니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혹시 이제 전시망이나 이렇게 깡망 같은 데 뜨는 볼락이 없으면, 낚시발이 볼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구이 같은 거는 12월달쯤 돼야, 볼락이 많이 들어올 때가 돼야 볼락구이를 하고 그전에는 거의 이렇게 참돔구이를 하죠. 지금 이 시기 참돔은 뭐 회로 해도 맛있고 구이로 해도 맛있고 찜이나 조림, 매운탕 뭘 해도 다 맛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기가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요 배 단면을 보세요. 자른 단면을 이 기름층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른 단면에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 좀 더 큰 거를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참치 뱃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기름층이 층층이 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렇게 기름층이 딱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뱃속에 기름이 꽉 찼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두 마리 구워드리고 모듬에 소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실 때 매운탕하고 물회하고 보장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정리를 할게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어지러졌으니까 다시 또 씻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동하고 농으로 모듬에 해드리고 남아있는 걸 다 썰어가지고 물에 담겨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배 양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저울이 보입니까? 종이 무게가 10g이니까 138g 138g은 뭐, 작은 양이 아니죠. 거의 한 뭐 생선 무게를 쳤을 때 1kg가 한 300, 70, 80g 되니까
1kg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이 많습니다. 생선구이 두 마리 해드렸는데 양이 많아서 다 드실 수 있을란가 걱정이 되더만 같이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추 대를 넣고 이거 해놓을 테니까 국수 넣어가지고 나중에 가실 때 이제 사르름 육수니까 미리 부어놓으면 녹겠죠. 여기서 차 타고 한 10분 거리로 가시니까 이렇게 담아 놓고 나중에 육수만 담아서 그렇게 드리면 되겠다. 아, 카메라를 건드렸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르른 육수만 담아 드리겠습니다. 뚜껑을 내가 볼게요. 참돔 두 마리 불을 조금 낮춰볼게요. 모양이 보이게.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새토막 악냈거든 말이잖아요. 아까 새토막 낸 그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끓여서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끓일게요. 아유, 진짜. 내가 네. 여기 뭐 드리면 구이하고 매운탕 물에 들어가고. 아유, 다리가 아프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님 해드리고 밥 먹고 밤에 펜션을 청소를 하러 가야 된다. 오늘 청소를 못 해가지고. 청소한 아주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자, 여기서 안녕.